이거는 뭐 문제 없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볼트 3개 다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또 다른 이름을 저장할게요. 마찬가지.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몇 번이냐면 이제 15번. 15번 저장합니다. 15번은 그 무드 볼트죠. 볼트라고 합시다. 그냥 15번 볼트. 그래서 얘가 지금 얘도 마치 M3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M3. 이쪽이 부싱이 아마 M3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M3. 그래서 마지막 15번은요 생김새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머리 부분이 없는 거죠. 머리 부분을 다 지워버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잘라내버리고 이렇게 생긴 구조죠. 그래서 거리값을 다시 한번 재지정하고 8mm로 할까요? 8mm 이렇게 생긴 형상으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나사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육각렌치 들어가는 그 형상이 있어요. 그 조립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마무리. 자, 파일에 열기 하셔가지고 우리 아까 어셈블리 4번 있죠? 불러오시면 되겠고. 자, 우선 M4를 조립을 해야 돼. M4. M4 같은 경우에는 9번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총 하나 둘 6개가 들어가네요. 6개를 조립 우선 합니다. 자, 부품 삽입 가셔가지고요 찾아보기 9번을 불러오시면 돼요. 9번을 불러오시고. 자, 주의할 점은요, 그 조립을 했을 때 간섭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볼트. 그래서 투명도 변경을 이용해서 볼 거예요. 이게 간섭받나 안 받나. 이렇게 들어갈, 끼어 들어가는데, 간섭 안 받는 얘기죠? 딱 적당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얘도 편하게 하려면 정리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얘를 우선 6개 복사하세요. 6개. 하나, 둘, 셋. 6개. 6개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요 머리 부분 있잖아요. 머리 부분의 측벽 얘를 다 이렇게 일치시켜 주세요. 그래야 한 번 움직일 수 있게끔.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끔 일치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구멍에다가 하나씩 끼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 하나씩 여기다가 끼워 맞춤합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할 때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었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저 때는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여러분들은 참 재밌게 배우는 거예요. 이거 조립하는 거. 저 때는 2D 도면을 가지고 조립을 하라는데 뭐 조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고 이 종이에다가 여러 개 겹쳐봐봐야 이게 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 상태에서 뭘 어쩌자는 건지. 이렇게 해서 이제 6개를 딱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측벽에다가 이 측벽을 다 대가지고 끼워 맞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끼워 맞춤이 다 끝났으면은요 한번 투명도 변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조립 잘 됐는지 이렇게 요 정도 딱 여유값이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1차 조립 끝. 여기까지 총 6개 볼트가 꽂혔으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요 총 3개의 부품. 이게 몇 번이냐면, 6번이죠? 지지판. 이 지지판에는 10번의 볼트가 또 들어가야 돼요. 10번 볼트 6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 삽입가셔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볼트 또 불러오시고 얘를 또 6개 복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메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측벽과 측벽을 잡아서 위치만 잡아주시고 여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멍과 구멍을 또 맞춰주셔야겠죠. 그리고 요 볼트의 아래쪽에 있는 측벽면과 이 카운터보에 있는 측벽면 선택을 해서 조립을 합니다. 그럼 끝난 거죠. 여기까지 또 완료. 얘들 보니까 여유가 있네요. 공간 여유가 확보되어 가지고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또 볼트 조립을 완료합니다. 부품 삽입 가셔가지고 11번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두 개씩 복사를 해서 조립을 진행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메이트 이용하셔가지고 면과 면 선택 일치 그 다음에 원통면과 원통면 그 다음에 원통면과 원통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측벽면과 측벽면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주시고 어라? 분량 났네요? 이거 길이 늘려주세요. 이거 길이 안 맞네. 11번에 왜 아 8 8이었네 6이 아니고 잠깐만 이거 수정 좀 할게요. 11번은 수정 좀 하세요. 볼트가 짧네요 보니까. 한 15 정도 늘리세요. 15. 전체 길이 15 정도. 15 정도에서 이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11번 그 볼트를 전체 길이를 15mm로 좀 늘려주세요. 너무 짧아요, 지금. 나머지 네 개도 똑같이 조립해 주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총 네 개 조립했고요. 마지막 여섯 개째 전체 길이 15mm에 맞춰줘요. 그 제일 작은 거 있죠? 볼트 11번 볼트 11번을 전체 길이를 좀 늘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는요, 요거 1번 부품을 숨겨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부품 숨기기 하시고,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여기다가 끼워 맞춤이거든요. 그래서 14번이죠, 부품이. 부품 14번을 불러오시고, 14번 아닌데? 잠깐만 15번이군요. 15번
15번을 불러오시고, 주의할 점은 이 못다귀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못다귀 부분 안쪽으로 잘 집어넣으시고, 자, 얘는 방향 뒤집어.